이데일리 TV 기자가 직접 현장을 탐방을 해서 기업의 여러 내용들을 좀 현장에서 직접 물어보고 시청자분들께서 또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직접 듣고 오는 기업 인사이트 이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TV 심영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사실은 AI가 뭐 대세인데 AI 관련돼서 지금은 이제 컴퓨팅 쪽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이런 쪽들이 뭐 사실은 대세라고는 하긴 하는데 결국 이게 이제 산업으로 가서 소위 말하는 버티컬 산업으로 가서 어디로 갈 거냐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로봇 아니겠냐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신 데가 로봇 회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뉴로메카인데요. 이제 협동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부터 짧게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 일단 뉴로메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뉴로메카는 일단 이제 202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인데요. 네. 포항공대 출신 인력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설립한 기업이고요. 본사는 성수동에 있고 이제 공장은 포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동 로봇이라는 것도 일단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먼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협동 로봇이라는 게 산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업용 로봇하고 다른 건가요? 네, 약간 다른데요.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좀 이제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안전 펜스가 필요하고요. 이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데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이제 로봇 자체에 이제 안전 센서나 뭐 동작 감지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오늘 소개해드릴 뉴로메카를 비롯해서 두산 로보틱스, 뭐 하나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뉴로메카를 다녀오셨으니까 이제 그 뉴로메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부터 먼저 보고 그래서 개요를 일단 한번 보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죠. 지금 심 기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뉴로메카가 이제 일단 현재 이 군 쪽에 해군 그다음에 육군 공군에 로봇을 공급해야 하는 밑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일상에서 이제 군까지 상당히 폭넓게 지금 진입을 좀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 기자가 직접 뉴로메카 박종훈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뉴로메카는 해군의 용접용 협동 로봇을 최초로 공급했습니다. 이어 육군과 공군에도 협동 로봇 자동화 솔루션 공급이 최종 확정됐고 이번 주 본격적인 PR 활동에 나섭니다. 이제 3군의 용접 로봇이 도입이 되었고 이제 국방 쪽의 자동화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뭐 실마리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 조선소와의 대규모 용접 공정 계약도 이달 중 구체적으로 이뤄집니다. 지난해 뉴로메카 용접 로봇 실적은 약 26억 원, 전체 매출 137억 원 중 2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올해는 이 실적이 3~4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회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는 경쟁 기업들에 비해 높은 외형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흑자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는 한 3~4년 계속 한 50% 정도 성장을 하다가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초고속 성장이라고 해서 2배, 3배 성장을 타겟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4분기 정도에는 적어도 BP를 달성하거나 아니면 에비타 기준에서는 수익을 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 수익이 전환되는 시기는 올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감 배경은 원가 경쟁력과 품질 관리 능력입니다. 핵심 부품을 비롯 주요 공정을 내재화했고 주로 자동차 제조 현장에서 쓰이는 린 생산, 품질 관리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향후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매출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좀 검증해야 될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국내 시장에 집중을 했을 거예요. 올해부터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입니다. 이제 일본 시장하고 유럽 시장. 저희들 보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AI, 뭐 대형 언어 모델이라든지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이 통합되어서 이 협동 로봇들을 구동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이제 뭐 챗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들이 나오면서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서 스스로 로봇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주고 이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들은 이미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연 단계까지는 다 와 있거든요. 근시일 내 조리자동화 시장에서 외연 확장을 이룰 계획인 유로메카는 가사공정 시장까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 산업용 로봇 시장도 선점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좀 더 큰 도전은 오히려 이제 이 협동 로봇 내부가 아니라 이 산업용 로봇 시장과 이 협동 로봇 시장이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로메카는 산업용 로봇 시장을 이미 진지하게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봇 부품부터 플랫폼, 솔루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로봇 자동화 사업의 전 밸류 체인을 수직 일관화한 유로메카. 로봇 자동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도전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네, 우리 심 기자 리포트 내용 쭉 들어보셨습니다. 박 대표께서 이제 앞으로 이 뉴로메카가 협동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제 산업용 로봇 뭐 산업용 로봇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외식이라든가 서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로봇 분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현장을 다녀온 또 박 대표를 만나고 인터뷰를 한 이 심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아까 잠깐 이제 심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올해 1분기라든가 이럴 때 실적 성장세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두산이라든가 레인보우 쪽보다 좀 낮다. 네. 어느 정도 그렇습니까? 일단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모두 다 이제 적자이긴 한데요. 네네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3.1%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200% 정도 되어서 차이가 나네요. 네, 굉장히 네. 많은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어떻게 뭔가 이제 뉴로메카만의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텐데 어떤 거예요? 네, 우선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로봇 제조를 위한 이제 좀 수직적 밸류 체인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로봇 이제 부품부터 제품,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 등 로봇 자동화 사업을 위한 핵심 부품이랑 이제 공정을 내재화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로봇 사업이 여러 응용 분야가 있는데요. 제조 공정이라든지 푸드테크 등 이제 각 사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로봇들이 다 다를 텐데 뉴로메카는 이제 단순히 로봇을 제조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고객 맞춤형 로봇을 이제 제공을 하면서 다양한 로봇 제품 라인업은 물론이고 이제 산업군도 좀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 강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거 사주세요가 아니라 너네가 뭐가 필요하니? 아 그래? 그럼 우리가 만들어줄게. 이런 식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도 좀 더 높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좀 들고요. 이제 국방 쪽으로 지금 리포트 보면은 이제 해군 쪽 시작해서 이제 육군, 공군까지 이제 용접용 로봇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고. 근데 이게 결국은 좀 더 이 회사가 현재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 산업 쪽이 어디냐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존에는 좀 제조업 위주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F&B로도 이제 진출을 했고요. 외식업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봤던 게 의료랑 스마트팜 쪽으로도 영역을 좀 확대를 했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을 포함해서 향후에는 우주항공 쪽으로도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로봇의 모터를 개발하는데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뿐만이 아니고 산업용 로봇이나 델타 로봇, 이동 로봇 등도 이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앞에서 군 쪽 얘기는 용접 로봇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매출이 일단 눈에 띄게 나오겠군요, 일단. 네, 이제 회사 쪽에서도 이제 용접 로봇의 매출 성장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상장 전부터도 이쪽에 집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박 블록 용접 공정 솔루션의 사업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증권 신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예.
조선사가 이제 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거란 예상에서 이제 이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내겠다는 겁니다. 요즘에 또 조선업도 굉장히 호황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만큼 일감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올해는 매출 성장도 이제 기대되고 있는데 중요 이슈 중 하나로는 리포트에 나왔던 것처럼 대기업 조선소 이제 HD 현대삼호에 이제 로봇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주에 이제 구체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건데 1차적으로는 스무 대 정도 이제 네. 실증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이거는 유로메캅 로봇 부문장 이야기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보시겠습니다. 현재 저희 그 용절 로봇은 그 1년 이상의 어떤 그 검증을 거쳐서 현재 그 HD 현대삼호중공업에 이제 그 납품을 앞두고 있고요. 이 현대삼호중공업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작업장에 저희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에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증이 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은 이제 현대삼호중공을 비롯해서 이제 국내외 다른 조선사로 고객사를 좀 확대를 할 수 있고 조선업 외에도 이제 인력 대체가 필요한 다른 공정으로도 나아갈 수 있어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 용접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 그 용접을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렇게 전 세계 조선업계를 이끌었던 가장 큰 이유도 이 숙련된 용접 근로자분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최근에 조선업계의 가장 큰 그 변수가 숙련된 용접공, 근로자들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였대요. 그래서 뭐 외국인 근로자도 대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 실증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난다 그러면 굉장한 수요가 성장이. 늘어날 수 네.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 삼호 중공업뿐만이 아니라 현대 삼호 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소들까지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네, 확장이 맞습니다.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일단 실증 테스트 결과가 정말 어떻게 보면 뉴로메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으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용접 로봇 얘기였고. 네. 근데 앞서 이제 되게 다양한 분야, 외식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도 가겠다 얘기했는데 그쪽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좀 식음료 부분에서도 이미 이제 진출을 해서 성과를 조금 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푸드테크라는 게 제2의 반도체라 불리면서 미래 신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나 하나 로보틱스 등 다른 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뉴로메카도 이 조리 자동화 시장에서 이제 성과를 좀 내고 나아가서는 가사 공정 시장까지 좀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대표적으로 교촌치킨에 이제 튀김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전국 30여 개 매장에 이제 로봇이 들어가 있고 올해 안에는 100군데 정도로 이거를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며칠 전에 발표되기도 했는데 교촌치킨 미국 직영점에도 뉴로메카 로봇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밖에 이제 치킨 브랜드라고 하면은 멕시카나에도 공급이 되고 있고 피자 프랜차이즈나 휴게소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우동이나 튀김 을 제조하는 그런 로봇들이고요. 학교나 이제 요양원 등 이제 급식이 필요한 곳에도 로봇을 공급하고 있고 카페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뉴로메카 성수동 본사에는 이제 로봇 카페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모습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로봇이 정말 직접 커피를 예, 내리는 건데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커피 로봇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수익을 어떻게 창출을 할 것인지 그런 뉴로메카만의 고민을 담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조리할 때 로봇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주방에서 일한다라는 게 이게 되게 좀 어려운 하드한 일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들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직원들 구하기도 어렵다라는 게 외식업체들의 고민이기도 한데 또 외식업에서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게 또 서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뱅크 그 투자를 받은 그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창업주인 그 베어 로보틱스 같은데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서빙 쪽으로 이미 진출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 어떻습니까? 뉴로메카는 이쪽은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네, 안 그래도 이제 대표한테 물어봤는데 뉴로메카가 자율 이동 로봇을 개발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공장 자동화 작업에서 필요한 로봇인 거고 예. 식당에 들어가는 서빙 로봇은 아직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직접 개발할 계획은 크게 없다고 하는데 예. 이거는 대표 육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식당에서 배송이나 서빙을 보는 로봇 자체는 제가 이미 레드오션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보다는 보다 좀 더 부가가치가 높고 어려운 시장에서 저희가 좀 활약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메카 이제 저희가 생태계를 만들려면 식당에서 활동하는 이동부터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로봇 업체들이 있어서 함께 협동을 해서. 사실은 결국은 협동 로봇이라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산업용 로봇에 이제 하단에 있는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산업용 로봇 시장이 또 협동 로봇 시장보다 훨씬 더 크고요. 앞으로도 더 시장의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이 뉴로메카의 회사 규모라든가 매출액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가면 너무 큰 경쟁자들이랑 이제 붙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거기까지 가는 게 과연 현재 상황에서 과연 적절하냐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세가 큰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니까요. 사실 아직 제조 대기업에는 도입이 미진한데요. 자동화 사업에서는 이제 대기업 양산 공정에 이 협동 로봇들이 도입이 돼야 수익성 측면에서 이제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조 대기업은 전형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필요로 해서 로봇이 이제 무거운 물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핸들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동 로봇은 약간의 약점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랑 협업할 수 있어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안전하게 움직입니다. 생산성이 아무래도 산업용 로봇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구성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협동 로봇만으로는 대기업 양산 공정에 침투할 수가 없어서 뉴로메카는 두 가지 채널을 모두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채널이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소품종 대량 생산 공정이 하나 있고요. 예. 다품종 소량 생산이면서 사람 손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랩 오토메이션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산업용 로봇 회사 하나를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포스코와 같은 철강 공정에서 굉장히 유독하고 좀 힘든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로봇이 대체한다든지, 뭐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특정 유기물을 합성한다든지, 사람이 손길이 많이 가는 고부가치 산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뉴로메카가 여러 실적을 내고 있고 현재 다양한 대기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로메카는 랩 오토메이션 분야만을 새로운 어떤 산업군으로 생각하고 있을 만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협동형 산업용 로봇의 컨셉을 구현하기 위해 뉴로메카가 아마 올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조립하고 제조하는 회사 하나를 인수를 하고요. 거기 인수된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지만 안전 펜스가 없이도 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라인업의 산업용 로봇을 만들어서 대기업 양산 공정에 진입할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을 좀 저도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전 세계 탑10에는 일단 우리나라 로봇 회사는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뭐 작년 기준으로 한 10억 달러, 1조 달러 시장이니까 아직 시장 자체가 굉장히 뭐 성숙하고 큰 시장은 아직은 아니고 네. 2030년 정도 가야 한 14조 정도 된다니까 이제 그때쯤 계속 성장을 한다는 얘기긴 한데, 근데 이제 이 뉴로메카 같은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투자도 요구, 물론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상장 자금이 조달된 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말씀하신 대로 M&A를 하려고 역시 돈이 필요한 거고. 근데 지금 수익이 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좀 회사에서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올해 매출액 400억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증권가에서도 어느 정도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그 근거로는 우선 이제 상장 이후에 추진해왔던 부품 내재화나 협동 로봇 어플리케이션 확대, 사업 다각화 등이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예. 이게 본격적인 실적으로 잡힐 거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제 회사 측이 말했듯이 용접 로봇 매출이 늘어날 거고, 특히 작년 7월에 큐렉소에 의료용 협동 로봇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매출액이 약 90억 원 정도가 이제 순차적으로 잡힐 거라서 이 부분도 실적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로봇에 AI 기술을 적용을 하면서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어서 앞으로 뉴로메카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제 다만 유로메카가 이제 1분기 매출액이 3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도 올해 목표로 한 40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달성을 하더라도 손익분기점 달성은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예상인데 이제 EU가 이제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실적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예, 그 새로 성장하는 그런 분야 같은 경우 사실은 거기에 진출한 기업들이 처음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죠. 사실 그걸 안 하면은 안 되는 거고 이 회사도 적자 상태에서 상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장이 됐을 텐데 8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면 BEP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네, 대표님의 이제 전망인데 이 800억 매출은 뭐 어느 정도 되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일단은 올해는 400억이 이제 목표이고 사실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800억이 언제쯤 매출을 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시기를 추정하기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그 부분 정도 돼야지 이제 규모의 경제를 좀 만들어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뉴로메카 회사 내부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제 바깥 얘기를 좀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라는 이 시장에 대한 부분 또 이 시장에 지금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향후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커진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전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속도가 느리다는 게 문제인데요. 협동 로봇이 일단 성장하겠다는 이유는 보급형 로봇인데 가격이 좀 저렴하고 다양한 산업군에 쓰일 수 있어서 확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인건비가 높거나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국가나 이제 북미, 유럽 등을 중심으로 협동 로봇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성장하는 속도가 예상보다는 좀 느린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방향성 자체는 필연적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 대비 협동 로봇 시장 성장 가능성도 좀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매우 밝고요. 제조에 쓰이는 전체 산업용 로봇 대비해가지고 지금 협동 로봇의 판매 비중이 아직 한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한 27년까지 한번 비춰봤을 때는 저희가 한 20%까지는 협동 로봇 비중이 올라온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27년, 8년까지가 좀 더 매우 가파른 성장세, 뭐 연간 성장률로 말씀드리면 한 50에서 60% 정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28년 이후부터는 좀 그러한 높은 성장률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레거시 로봇 대비해서는 더 확연히 높은 시장 성장을 보여준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수 연구원 얘기는 27년까지, 27년 몇 년 안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까지 지금 산업용 로봇 전체 시장에서 협동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 그러니까 4배 정도 성장할 거라는 거니까 연간 50에서 60% 성장한다. 이 정도면 뭐 AI 쪽보다 성장률이 훨씬 더 가파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상당히 앞으로 가야 될 업사이드는 굉장히 열려있다 일단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중요한 건 결국은 이게 이제 아까 뉴로메카 주가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결국 주가도 올라가고 회사 성장을 하려면 결국 이제 실적이 계속 뒷받침 돼줘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거로만 본다면 말씀하신 것만 들어본다면 아직은 적자 상태고 이비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 어떻게 될 얘기를 하나요? 이제 앞으로 실적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장 성장성 이런 것 같은 것도 좀 그래서 시장 성장성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 기업들이 모두 AI를 도입을 하고 있어서 이게 협동 로봇과 접목이 되면은 앞으로 실적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투자할 때 조금 물론 이제 살펴봐야 하는 게 재무 지표 같은 부분을 봐야 하는데 당장 적자냐 흑자냐를 따질 게 아니라 매출 성장 속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살펴봐야 하는 게 연구개발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로봇산업이라는 게뭐 단기간에 개화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 중장기적인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업의 외형 크기마다 조금 이런 투자 비율 자체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현재 국내 로봇 기업들의 매출 규모가 다 작다 보니까 최소 10에서 한20% 이상은 R&D 투자하는 회사들을 좀 골라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10에서 20% 정도는 연구별 하는 투자,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관련된 회사 투자하실 때는 이 회사의 R&D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그 수치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뉴로메카 다녀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뭐이 기업에 대한 소회가.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한 로봇을 제조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확장성이 높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연구 개발 쪽에도 투자를 굉장히 네.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오늘 기업 인사이트는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와 함께 뉴로메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